고등학교는 안 다니고 있어. 제가 뭔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됐었으니까. 16 용일이는 하루 종일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. 아버지랑 할아버지를 지켜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컸고. 어릴 적부터 용일이를 돌봐주신 든든했던 할아버지. 이제 파킨슨병과 암투병으로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돌보는 건 용일이의 몫입니다. 큰 교통사고로 지적장애를 얻은 아버지까지 작은 어깨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.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와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저 지금 경호회사도 있고 택배 물류창고, 편의점 알바, 음식점.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던 용일이. 안 먹고 넘어갈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그냥 한 끼. 이번에 1시간 자고 조금 있다가 3시간 자고 하루가 조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. 힘들지만 공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. 꿈꿨던 게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꿈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노력하려고요. 용일이에겐 할아버지 아버지의 의료비와 세 식구의 생계비가 절실합니다. 참 기특하고 성실한 용일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.